안녕하세요. 디바이 수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친구 앞머리가 좀 있는데, 앞머리 있잖아요. 이 앞머리를 조금 더 예쁘게 제가 생각하는 느낌대로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고, 똥머리도 한번 해볼게요. 앞머리 느낌에서 지금 앞쪽, 지금 이렇게 애교머리 좀 내려오는 느낌, 한번 제가 얇게 슬라이스 느낌과 저만의 테크닉 느낌으로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앞머리 느낌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오늘 주제는 앞머리의 무게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드는 가볍게, 가운데 포지션 느낌, 앞머리 떨어지는 포지션, 가운데에 있는 머리는 좀 무겁게, 얼굴 라인을 감쌀 수 있는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색하다, 그치?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머리의 느낌의 트라이앵글 느낌을 따시는데, 이 느낌을 따실 때, 이 머리가 어디 쪽으로 방향이 흐르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틀려지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툭툭 내렸을 때, 가장 이쪽 머리 말리실 때, 막이 정도 느낌, 좀 앞머리로 내리신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 가능하시겠지만, 가마선에서 그냥 이렇게 뚝, 한번 이렇게 트라이앵글 느낌 갈라볼게요. 이렇게. 삼각형 느낌으로. 앞머리 느낌에서 위치 선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첫 번째로 가마 부분. 가마 부분을 어디까지 내가 이 갈라지는 부분 있죠? 이 가마에서 어디 위치를 잡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시더라고요. 왜냐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트라이앵글 느낌 뜨게 되면 자를 땐 편한데 말렸을 때이 방향이 모리 방향이 옆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갔을 때 조금 더 머리가 좀 애매한 부분이 글명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무 안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툭툭 털으셔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이걸 보시고 떨어지는 방향 자체가 무게감이 어디로 빠지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앞머리를 꼭 하는 편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트라이앵글 느낌을 여기까지 빼볼게요. 첫 번째 가이드라인, 일단 여기로 잡을게요. 길이는 짧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눈썹 느낌 있죠? 눈썹 느낌에서는 무조건 아래 방향으로 잡으시고요. 아래 느낌, 일자 느낌으로. 가운데 섹션의 느낌은 좀 무겁다 느낌으로 저는 잘랐어요. 이 가운데 느낌은 가급적이면 정말 너무 무겁지 않으면 숱을 요즘에는 조금 안 치는 편이거든요. 모량감이 여기가 10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 7, 8, 6, 5, 4, 3, 2, 1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저는 가려준다는 느낌? 조금 그라성을 주는 게좀더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앞머리 옆으로 떨어지는 머리 있죠? 이렇게 잡으셨으면 슬라이스 가위로 이렇게 면적인 느낌으로 얼굴 방향으로 이렇게 일단 최대한 한번 약간 형태를 잘라 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층의 느낌이 예쁜지 안 예쁜지 한번 보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앞머리를 이렇게 층을 내보셨잖아요. 근데 무게감을 볼줄 아셔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 부위는 되게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여기까지 무거운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위는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들어서 이 부위의 무게감은 놔두고 사이드의 느낌의 무게감을 좀 빼보겠습니다. 사이드에 있는 무게감을 조금 빼보겠습니다. 조금 한번더 빼볼게요. 약간 슬라이스 느낌으로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개폐질을 끝까지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가위의 방향을 앞쪽에서 한번 잘랐으면 뒤쪽 라인에서 이렇게 슬라이스 느낌으로 한번 더. 이런 식으로 얼굴 방향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 좀 잔머리다 느낌이 들수 있는 느낌으로 저는 지금 형태를 잡았고요. 한번 봐봐. 느낌 어때? 이 정도면 괜찮아? 이제 구렛나루 느낌에서도 한번 잘라볼게요. 여자한테 구렛나루 느낌이라고 하면 좀 이게 실례인가?
No. 그 뭐지? 머리 묶었을 때 귀 옆에 이제 조금 삐져나오는 잔머리? 그런 거 그러면 귀 옆부분에 잔머리 좀 낼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낫나? 나는 자꾸 구렛나루라고 하는 습관이 근데 들어가지고. 위치가 구렛나루가 맞긴 맞아서. 그치. 근데 여자한테 구렛나루라고 하면 손님들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옆 라인의 층이 여기에서 끊기잖아요. 이 느낌. 이 부분에서 저는 약간 턱선 대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라인을 살짝 개피하면서 부드럽게 연결만 한다 느낌으로 형태를 잡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너무 또 짧게 하면 또 어색하고 너무 또 길게 하면 지저분한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저 같은 경우는 턱선보다는 한 턱선보다 아주 조금 길어진다. 한 10cm 안팎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뒤쪽 라인에서도 한번 이렇게 긁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내셔서 저는 약간 뒤집어지는 웨이브 한번 살짝 좀 이따 말아볼게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자르셨으면 그냥 옆 라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이 느낌 자체. 저는 여기 한 번만 더 칠게요. 숟가락. 반대쪽 느낌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사이드 느낌. 먼저 한꺼번에 뺄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느낌을 한번 잘라봤고요. 지금 일직선 느낌, 한번 원랭스적인 느낌으로 다 0도로 내렸고, 사이드는 약간 밸런스적인 느낌에서 이렇게 조금 긁은다는 느낌으로 앞, 뒤, 그리고 무게감의 느낌, 무게감 좀 많이 살리고, 사이드에서는 좀 많이 가볍게 느낌을 연출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머리로 저는 똥머리도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일단은 좀그 일본 사무라이 느낌으로 좀 머리를 바짝 묶어볼게요. 묶는 다음에 좀 손으로 뺀다는 느낌으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묶으실 때는 손 이렇게 갈퀴 느낌으로 이렇게 저는 한 지점으로 모은다네요. 최대한 잘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결 처리를 최대한 잘 해주세요. 고무줄은 지금 밴딩을 할때두 개로 이렇게 해서 묶겠습니다. 좀 위쪽에다가 그냥 좀 사무라이 느낌이다 생각하시고 묶겠습니다. 머리 숱은 참 많아, 너도 그치?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구입한 이 제품으로 머리를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넣어주신 다음에 머리를 마실 때좀 중요하신 게좀안 빠지는 느낌으로 말아주세요. 안 빠지게. 최대한 머리끝이 안 빠진다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마셨으면 이거를 이제 뒤쪽 느낌에서 이렇게 크로스해서 잡아줍니다. 지금 같은 느낌에서 잡아주셨죠? 이렇게 크로스 할수 있게 나왔어요. 이 느낌에서 바로 모량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똥머리 되게 쉽죠? 손으로 모으신 다음에 이렇게 실핀 느낌으로 속에다가 쭉 하나 가운데에서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느낌으로 꽂아주신 다음에요. 이제 이 느낌에서 결 처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 처리는 이제 손으로 좀 뺀다 느낌으로 거울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최대한 뺄때 느낌 연출을 좀 어느 정도 빼야 예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빼셔야 돼요. 너무 한꺼번에 다 빼시면 안 빼주시고요. 빗라인도 결처리 찍으시면서 살짝 빼겠습니다.
오늘은 앞머리 이렇게 자르는 느낌하고요. 내추럴 똥머리 한번 해봤는데요. 별거 아니지만 다이소에서 이런 거 2,000원이면 살 수, 1,000원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구 이용해서 내추럴 똥머리도 한번 연출해 보았습니다. 미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 너무 수고했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셨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